초대석. 비 오는 날 누군가가 그립다면 비도 오고 그래서 애절한 사랑이 끝난 후 흙폭풍이 밀려올 때는 널 너무 모르고 운명인지 우연인지 헷갈리는 사랑을 한다면 해픈 우연. 각종 이별에 대처하는 방법, 이분의 목소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진정한 이별 장인 헤이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너무 좋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이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헤이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우리가 3년 만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에 마지막으로 봤는데 참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난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맨날 느끼지만 시간은 참 빠르네요. 빠르네요. 우리 헤이즈 네. 오늘 예쁘게 메이크업 됐는데 살짝 네, 내려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어, 립스틱 컬러 되게 예쁘네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스크를 썼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정말 오랜만에 보는 헤이즈인데 네. 뭐 이런 얘기 너무 식상한가? 더 예뻐지고 더 영해지셨어요. 언니, 그냥 예. 언니도 너무 들어오자마자 아, 역시 옷을 또 이렇게 예쁘게 입으셨구나. 그 치마가 안 보이는 게 아쉽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여자들은 만날 때 이런 얘기 하는 거 다 아시죠? 네. 네. 그 이제 소개가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네. 그 앞에서 헤이즈 소개할 때 이제 헤이즈의 대표곡들을 쫙 나열을 했는데 네. 와, 정말 음원 퀸답게 거의 모든 곡들이 스테디셀러예요. 와. 특히 비도 오고 그래서는 비 오던 날마다 챗바타에서 무조건 트는데 다른 이상해. 방송에서도 그렇겠죠? 어, 많이들 이렇게 신청이 온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뭐 오전에도 또 비가 그러니까요. 와서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헤이즈도 이제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본인 노래를 좀 듣나요? 아, 저는 잘 못 들어요, 사실은. 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놓고 나면은 수정할 곳이 보여서 노래를 잘 못 들리는구나 그런 게 네, 아쉬운 점들이 들려서 오히려 분위기에 제 노래 젖지는 못하고요. 아하. 비 오는 날 전 또 다른 노래들 듣고 합니다. 부모님은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비도 오고 그래서 널 너무 모르고 이번에 이제 해픈 우연까지 뭐 다 소중하겠지만 네. 본인 힌트곡 중에 뭐 가장 애정이 간다? 아니면 가장 마음이 쓰인다? 마음이 쓰인다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이번 앨범이 가장 오래 걸렸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앨범이 특히 좀 더 마음이 가고 그중에 타이틀곡도 많이 사랑받고 있어서 더 이 기세를 타서 긍정적인 영향들을 더 많이 끼쳤으면 좋겠어서 사람들한테 네. 해픈 우연에게 좀 뭐랄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요. 네. 그래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 도와줬고 맞아요. 예. 또 같이 마음을 모았고 그쵸. 자, 그럼 우리 혜이 씨가 가장 마음에 쓰인다는 이번 앨범 네. 11개월 반 앨범을 발표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신곡 발표한 날 음원 차트 1위. 와. 자, 우리 기분 좋으니까 빵빠레 한번 올리고 갈까?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많이. 와. 근데 사실 나는 진짜 알고 싶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뭐 빵 같은 거를 구울 때도 네. 재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 이번에는 진짜 좀 힘을 들여서 네. 맛있는 빵이다 뭐 이렇게 약간 예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요 정도 예상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사랑받을 줄 저희 그 누구도 몰랐고 말도 안 돼. 근데 진짜. 그렇게 공을 들이고 도와준 사람이 많았는데 또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아하. 이렇게 막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또 쉬었었고 저는 한 6개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는데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지만 안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잖아. 또 그렇잖아요. 또 왜냐면 예. 너무 거대한 그
저에게는 그 보호막이 있으니까 예. 싸이 선배님이라는 예. 존재도 너무 크고 그쵸 뭐 어떻게 내든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죠. 아하. 근데 이렇게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빵빠르지 실감이 안 나요. 네네. 그 3212님이 네 아니 헤이즈가 비의 여신답게 헤이즈의 이번 앨범이 나온 지난주 목요일에도 비가 왔잖아요. 비의 행운을 받으신 건가요? 비 오는 날 앨범 나오면 잘 된다 뭐 이런 징크스 있어요? 그래요. 유독 헤이즈는 이제 비와 연관이 되니까 네. 비가 오면 좀 더 반갑고 막 그럴 것 같아. 그쵸. 저는 비가 오는 날을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 좋은데 또 공교롭게도 제 앨범이 나오는 날 비가 왔던 적이 되게 여러 번 있고 예. 이번에도 그랬고 그래서 또 고마운 것도 있죠. 근데 비가 딱 왔을 때 뭐지? 된다 막 이런 또 확신도 살짝 지나갔을 것 같아. 아 그게 이제 비도 오고 그래서였을 때였어요. 왜냐면 한참 가뭄이다가 예. 하필 그 노래가 나온 날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식으로든지 비는 좋은 그쵸? 행운인 거네요. 늘 좋아요. 예. 제가 우산을 챙기지 못해서 비를 흠뻑 맞더라도 너무 좋은 저는 그래도 비가 좋아요. 근데 이번 앨범 목요일날 나왔을 때도 비가 그쵸? 왔다고. 그쵸. 참 감사했죠.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신기한 네.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커다란 보호막. 네. 네. 특히 이번 앨범이 이제 좀 더 특별한 이유가 헤이지가 싸이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옮기고 나서 처음으로 발표한 앨범이고 맞습니다. 싸이 씨도 이번 앨범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게 제가 처음이기도 해서 또 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회사를 들어오기 전부터 또 들어오고 나서도 선배님이 일하시는 걸 봤잖아요. 근데 모든 아티스트의 뭐 첫 번째 앨범이든 두 번째 앨범이든 세 번째 앨범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밖에 안 하시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제 또 이번에 제가 또 처음 이거 하니까 더 많이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신 것 같고 한 곡 한 곡 다 피드백 해주셨고 또 뮤직비디오에 또 송중기 선배님도 섭외해주시고 예. 아유 또 너무 많이 그 외에 너무 또 많은 고생을 해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네. 뮤비를 몇백 번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그 모니터 하시고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럼 그야말로 싸이 대표님은 네. 네, 이 해픈 회원 네. 계속 이제 모니터하고 뮤비도 그쵸. 보고 이러면서 네. 뭐라고 해요? 고생했다고 해주셨고 들으면 노래. 들을수록 야 너무 대박이다 막 이럴 것 같아. 노래 좋아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좋다 네. 막. 좋을 땐 또 좋다고 항상 늘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야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것보단 계속 좋다고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완성되기 전에는 완성되기 전에 그 과정을 정말 끊임없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모든 타협이 끝난 작업물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보다는 만족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또 1227님이 헤이즈 언니 이번에 온 계신 소속사 사장님인 싸이 오빠가 별그램의 음원 차트 1위 인증샷 올리셨더라고요. 1위 하면 혹시 뭐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 있었나요? 저도 음원 발표하는 날 6시 땡 하면 바로 드리려고 기다렸다가 바로 들었는데 노래 대박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1위 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공약을 한 적도 안 걸었구나. 없어요. 네. 그냥 그런 숫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보답해야죠. 제가 너무 많이 도움받았기 때문에 그런 네. 느낌도 있고. 예. 그 자 그럼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미 다 들어보시고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또 예 다시 한번 네. 스파타에서 내 노래 들을까요? 네. 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야말로 헤이즈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곡. 마음이 쓰이는 곡, 네. 해픈 우연을 들어볼게요. 자,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또 송중기 씨가 특별 출연하신 우리 헤이즈의 해픈 우연 뮤직비디오도 감상하실 수 있게 할게요. 자, 보세요. 보통의 사람도, 고통의 이별도, 이렇게 make it up, 이렇게 make it up. 우연이
감사합니다. 푹 빠져서 보았습니다. 와, 헤이즈의 해픈 우연 듣고 왔는데 이선아 씨가 해픈 우연 도입부 너무 좋아요. 음색 깡패 헤이즈.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깡패네. 아, 진짜 음색 깡패네. 이제 제 목소리가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막 네네네. 진짜 막 100명 이상 모인 곳에서도 헤이즈가 딱 한번 딱 부르면 어 헤이즈다. 아, 그런 음색. 좋네요. 네. 신유진 씨가 네, 헤이즈님 노래는 귓가에 맴돌고 입으로 흥얼거리게 되는 매력이 있어요. 멜로디도 중독성 있고 무엇보다 음색에 빠져드네요. 할 일도 많은데 해픈 우연에 빠져버렸어요. 책임지세요. 이렇게 새침하게 네. 써주셨어요. 오늘 조금이라도 책임지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책임질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하늘 씨가 저도 해픈 우연 뮤직비디오 앉은 자리에서 10번 넘게 돌려서 봤어요. 그렇겠는데. 뮤직비디오에 우리 빈센조 송중기 씨 눈빛 연기 최고. 뮤직비디오 처음에 나오는 나레이션 목소리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송중기 씨랑은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송중기 씨가 빈센조 촬영할 때 이걸 같이 했나요? 아, 끝나시고 끝났고. 찍었고요. 촬영. 인연이 전혀 없고요. 이제 싸이 선배님과 친분이 있으니까 싸이 선배님께서 이렇게 섭외를 해주셨고 호흡이 잘 맞았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호흡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뭐 저는 그냥 제 노래의 감정을 제가 쓴 노래니까 최대한 그 표정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근데 옆에 송중기 선배님께서는 뭐 가만히 서 계시기만 해도 그리고 한번 이렇게 탁 쳐다보기만 해도 그게 아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호흡, 뭐 몰입 이런 단어가 저한테 되게 과분하지만 그냥 집중할 수 있었어요. 확실한 건. 네. 그 상황에. 그 집중이 호흡이죠. 아, 예. 네. 지금 이제 우리 같이 봤는데 저도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틀어서 빠져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요, 언니. 근데 우리 송중기 씨도 뭐 워낙 뭐 송중기 씨지만, 야 우리 혜지도 빠지지 않네. 막 너무 나중에 연기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눈빛이니 호흡이니. 근데 송중기 씨 직접 만나서 이제 송중기 씨가 농담도 하고 막 그랬었을 것 같은데 성격이 어때요? 성격이 되게 시원시원하셨고. 농담까지는 못 듣고 끝나긴 했는데요. 원래 농담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뭐 대화를 할 시간이 그렇게 또 많진 않으니까, 네. 그냥 성격이 되게 시원시원하고 되게 털털하시다라는 느낌은 받았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헤이즈도 생각보다 저요? 되게 털털한데. 생각보다 털털합니다. 맞습니다. 네. 강연서 씨가 네. 송중기 씨 보려고 뮤직비디오를 틀었는데 연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헤이즈도 배우해도 되겠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아닙니다. 두 분이 이렇게 한 화면에서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흡이고 뭐 그게 어떤 그 느낌이겠지만 연출이겠지만 너무 푹 빠져서 봤습니다. 아, 너무 영광입니다. 뭐 대표님 아니더라도 뭐 대표님은 계속 몇백 번 보셨다고 하는데 네. 보통 사람도 한 뭐 20번 이상은 볼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맨 처음에 뮤비 이렇게 딱 이제 나중에 모니터 할 때 네. 꽤 마음에 들었죠? 우리 헤이즈도? 아, 그럼요. 저 네. 진짜 뮤비 팀에도 너무 감사한 게 네. 디지패디라고 저 첫 번째 데뷔 뮤비부터 지금까지 한 6개 뮤비를 같이 쭉했어. 찍은 팀인데요. 예. 저를 또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네. 신경 진짜 많이 써주셔서 모든 것이 다 너무 완벽합니다. 꿈처럼 네. 마음에 들었어요. 2911님이 이번 해픈 우연에 나온 헤이즈 의상도 너무 예쁘던데 혹시 헤이즈가 직접 픽한 의상인가요? 저는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이제 입어보고 네. 요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근데 이제 우리 헤이즈가 다리도 너무 예쁘네요. 아하이,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네. 짧은 원피스나 이런 것도 예, 딱 느낌이 오는데 그러게요. 제가 원래는 짧은 거 잘 안 입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도전을 했죠. 이렇게 뭐랄까 원래 부츠를 늘 신었었는데 예. 짧은 걸 입으면은 부츠를 또 벗어본 건 또 처음이네요. 네. 그래서 좀 민망했어요? 처음에 민망하더라고요. 너무 어색하고 근데 이제
적응을 했어요. 계속 그렇게 해다 우리 평소 헤이즈의 옷차림은 어떤? 평소에는 뭐 제... 그냥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편하게 입고 다니고 청바지, 진 네. 바지에다가 뭐 저는 일단 나사. 하나 꽂히면 네. 그걸 며칠 동안 입어요. 어. 집에 안 간 줄 안데 어제 가서 걸어놨다가 다시 똑같이 그 고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냥 어제 예뻤으면 오늘도 입고 그렇게 합니다. 청나이 씨가 이번 신곡 해픈 우연 지난주부터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헤이즈 씨가 이 신곡의 가사를 30분 만에 썼다는 걸 듣고 놀랐어요. 어떻게 가사를 30분 만에 쓸 수 있죠? 역시 신이다 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징크스라고 그러나 왜 그 굉장히 빅히트 된 곡은 대부분 작사가 후루룩 나간다. 와. 작곡도 후루룩 나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예. 요것도 제가 너무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아껴놨던. 그래서 이 주제를 명확하게 제가 어쨌든 머릿속에 그려놨기 때문에 한번 이걸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술술 풀렸어요. 술술 풀렸다는 네.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었고 너무 오랫동안. 예, 또 이런 주제를 다뤄보고 싶었다. 네. 그런 그 해픈 우연에 대해선 네. 4부에서 좀 더 얘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6678님이 싸이 씨가 가사 수정 요청도 많이 했다던데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를 보실 정도면 얼마나 꼼꼼하고 완벽하시겠어요. 앨범 준비할 때 밤낮으로 폭풍 문자 보내고 이러시지 않았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굵직굵직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오진 않아요. 아하. 근데 이제 한 번에 정확하게 딱 이렇게 읊어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가끔 이거 되게 진짜 할 수 있는 건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도 있고 근데 그래도 저는 이번에 어쨌든 처음 만났잖아요. 예. 대표 아티스트로 네. 그래서 일단 하라는 건 무조건 다 해내보자. 어허.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분도 일단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많이 늘었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네. 그런 얘기도 4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네. 자, 헤이즈의 이번 앨범의 수록곡 헤이즈와 김필 씨가 함께 부른 미안해 널 사랑해 듣고 4부에도 헤이즈와 함께합니다. 네. 미안해 아직도 널 사랑해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 좌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신곡 해픈 우연으로 컴백한 헤이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는 라디오로 우리 헤이즈 얼굴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마스크 너무 올라왔어. 그런가요? 예, 좋아. 네. 자, 아까 3부 끝곡으로 헤이즈와 김필 씨가 함께 부른 미안해 널 사랑해 듣고 왔는데 네. 전다은 님이 미안해 널 사랑해 들으면 드라마 워킹데드에서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고 울부짖는 장면이 떠올라서 진짜 눈물 나요. 공감이 갑니다. 이번 앨범이 이제 혜지가 미드 워킹데드를 보고 네.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예. 근데 워킹데드가 좀 좀비 드라마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워킹데드를 보면서 노래를 썼다라고 했을 때도 예. 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이게 어떻게 워킹데드 노래야?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워킹데드라는 드라마가 좀비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전 그 안에서 세상이 끝나도 사랑은 끝나지 않는구나.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랑은 계속해서 존재하는구나를 좋겠죠? 깨달아가지고 예. 그런 내용으로 쓴 노래고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미안해 널 사랑해고 아마 이 워킹데드를
보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 뭔지 이해하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한 사람 떠나 보내고 울부짖는 장면이 떠오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제 뭐 이번 앨범 얘기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피처링 군단이 정말 화려하네요. 그렇죠. 김필. 김필 선배님, 게리 선배님, 창문님, 안예은 씨.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이제 피처링을 하게 된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곡을 쓸 때 아, 이 노래는 이분과 하고 싶다라는 게 이렇게 좀 본능적으로 예, 예. 그 직감적으로 떠오를 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리 선배님 피처링을 너무 받고 싶다라고 싸이 선배님한테 말씀드려서 싸이 선배님께서 연결해 주셨고 김필 선배님은 이제 저랑 같이 미안해 널 사랑이라는 곡을 네, 맞죠. 같이 쓴 그 프로듀서 오빠들이랑 친해서 이렇게 부탁해 주셨고 창무님 싸이 선배님께서 부탁해 주셨고 안예은님도 제가 프로듀서 통해서 그러니까 부탁을 실행은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주변에서 도와주지만 네네. 이제 나 누구랑 하고 싶다 하고 싶다는 나혜지가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그 내 곡에 가장 어울릴 그런 목소리나 어떤 느낌이 그쵸. 진짜 직감적으로 맞아요. 떠오르죠. 그렇죠. 대부분 모든 곡들이 다 제가 직접 생각해서 연락드렸어요. 근데 한 분도 이 2위가 없네요. 그렇죠. 다 처음에 생각하셨던 다 그분들이랑 한네요.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행운이죠. 행운이에요. 예, 시기가 또 잘 맞았던 거니까 그렇죠. 너무 또 같이 하고 싶어도 그게 또 안 맞으면 그럼요. 또 못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김도연 씨가 이번 앨범 모든 수록곡들이 취향 저격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픈 의원으로 시작해서 잠들기 전엔 어쨌든 반가워로 마무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들은 미안해 널 사랑해도 그렇고 네. 뭐 수록곡들이 다 좋은데 그 이제 타이틀곡을 해픈 우연으로 고를 때 이제 보통 뭐 투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대표 의견도 있고 뭐 가수 의견도 있다는데 그쵸. 어떻게 정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타이틀곡이 있었는데 해픈 우연이 이제 앨범이 좀 미뤄지면서 하나 더 해보자 노래를 하나 더 해보자 하면서 제가 엄청 좋아하고 존경하는 또 유건영 선배님의 회사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업 같이 하고 싶어서 이제 하게 됐는데 해픈 우연이라는 노래가 나왔고 이제 앨범이 시기가 좀 미뤄지면서 제가 만들 때보다는 좀 더워지는데 제가 이제 처음처럼이라는 곡 아니면 뭐 감기 이런 곡으로 갈려있는데 너무 어두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픈 의원 이거 지금 분위기도 딱 우리가 낼 때쯤과 잘 어울릴 것 같다 해서 해픈 의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 아티스트 의견이네요? 그렇죠. 제 의견이에요. 네. 그런 것도 다 따라주세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뭐 아니다 뭐 이런 건 없네요. 아니다라기보다는 확인을 하셨죠. 해픈 의원을 타이틀로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네. 그 뒤에 또 해픈 의원이 네. 타이틀 맞는 거지? 그래서 네네 뮤비 미팅 가는데도 그 해픈 의원으로 미팅하는 거지? 네네 이렇게 했죠. 그거는 살짝 그 대표님은 다른 곡을 염두에 두고 있었은 것도 고민 많이 하셨어요. 예. 그 처음처럼이라는 곡과 해픈 의원과 엄청 고민 많이 하셨고 그 사회 선배님은 이제 이 세상에 내보내기 직전까지 모니터하시고 그쵸? 수정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3부에서 얘기했지만 해픈 우연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우리한테 사랑받기 전에 뭐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었대며.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표님이 요구하는 겁니까? 일단 해픈 우연의 지금 탈락된 벌스들이 그것들로 노래를 한 두 곡 만들 수 있고요. 벌스2를 저는 이제 노래로 처음에 썼었는데 랩으로 바꿔봐라 하셔서 랩 벌스가 따로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탈락되었지만 근데 전 그 벌스도 되게 마음에 들게 네네. 나왔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면은 고통의 사랑도 보통의 이별도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보통의 사랑도 고통의 이별도였는데 그래 보통은 그렇지 하지만 여기서는 고통의 사랑도 그리고 이별을 보통이라고 표현하자 보통적으로 하는 것이 어쩌면 또 사랑보단 이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 그렇게 수정했고 또 브릿지 파트 지금 들으시는 거 말고 한 세 개 더 준비되어 있고요. 진짜 많이 늘 수밖에 없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과제를 내주면 그렇죠.
100% 해내네요. 100% 해냈습니다. 오, 아무래도 대표님이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과제를 던져준 게 아닌가. 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제가 못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시작 때 뭐 잘 못해도 그냥 다 들려드렸죠. 다 네. 해냈군요. 네. 예. 와, 그 이제 아까 해픈 위원을 위협했던 그런 막강한 타이틀곡은 처음처럼이 되겠네요. 그쵸. 처음처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뮤비 찍으러 가는 날까지도 해프니언 맞지? 이렇게. 해프니언 예. 미팅 맞지? 그래서. 근데 그럴 때 안 흔들린 것도 확실히, 아, 잠깐만요. 아. 그러면 대표님 처음처럼이 날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예, 해프니언 맞습니다. 확실히 있었네, 어때요, 혜지가? 저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엄청. 그 부분에 전문가 의견을 다 따르거든요. 예. 아 그래요? 이러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고집은 있긴 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갑자기 네. 네. 해픈 위원과 우와. 막강한 타이틀곡 후보였던 수록곡 헤이즈와 게리가 네. 또 헤이즈가 제일 먼저 게리 선배님을 하고 싶다 이렇게 네.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떠올랐던 이 처음처럼이 또 들어보고 싶네요. 아. 자 함께 듣죠.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를 마셔도 헤이즈와 게리가 함께한 처음처럼 듣고 왔습니다. 나는 네. 너무 고심이 느껴지는데 아, 예, 최종적으로 그럼요. 정말 해픈 위원과 처음처럼이다. 아, 너무 진짜요? 이것도 너무 타이틀곡 감이라는 맞아요. 느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타이틀로 생각하고 애초에 또 앨범을 만들었어가지고 참 바뀐 게 운명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 근데 이것도 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걸로 타이틀 해도 1위를 했을 것 진짜요? 같아요. 예. 제가 이 노래가 너무 저한테 소중한 게 제가 술을 아예 못 마셨었는데 이제 술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서 쓴 곡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제목도 처음처럼이라고 예. 지었는데 예. 그냥 이 술에 대한 호기심이 이때 이거 쓸 때보단 지금 좀 더 잘 마시게 됐거든요. 기량이 어떻게 되시는데? 복분자 두 잔 정도 됩니다. 이 작은 잔으로. 그래서 네. 소중해요. 이때를 추억할 수 있는 곡이어서. 김지혜 씨가 네, 첫 소절부터 기분 좋은 전율이 자르르 흐르네요. 일하다가 너무 좋아서 댓글 남기려고 들어왔어요. 헤이즈 화이팅. 감사합니다, 지혜님. 3020님이 왜 헤이즈 씨가 게리한테 피처링을 부탁한지 알 것 같아요. 노래 중간에 나오는 게리 씨 랩에 마음이 확 무너지는 기분이랄까? 저 이별도 안 했는데 왜 이별한 것 같죠? 그러니까요. 이게 노래를 게리 선배님께서 완성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푹 빠져서 들었는데 네. 좀 아무 일이 없는 사람도 이 노래 들으면 좀 감성이 말랑말랑 정말 그 이별의 어떤 그 기분 네 예, 하여튼 한 잔 걸치고 싶어지는 와 최고의 평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리님이 지난주 아는 형님에서 헤이즈가 비도 오고 그래서를 마산 사투리로 부른 걸 봤어요. 너무 재밌게 웃으면서 봤네요. 치파타에서도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 뭐 할 수 있죠. 근데 별건 없어요. 네. 그냥 해볼게요. 비도 오고 그래가니 생각이 났다 생각이 나가 그래가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다. 아, 민망하다 이거 진짜 얘기하는구나. 예. 이런 느낌. 네. 아, 그 평소에 뭐 그래도 이렇게 가끔 장난치면서 부르나 보죠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아는 형님에서 나름 그쵸? 개인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는 다른 노래들도 막 사투리를 바꿔서 불러보고 그런 거 해가지고. 아, 또 우리가 또 뭐 아는 동요 같은 거 뭐 있나? 뭐 있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러면서 많이 장난치면서 놀았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지? 예. 죄송해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면 해줘요. 산토끼 같은 거? 뭐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 어디를 가? 이거는 못하겠다. 어디를 가? 이거 방송 사고 아니에요? 아이 편집도 안 되고 이거.
3970님이 싸이 사장님이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괜히 제가 다 흐뭇합니다. 헤이즈가 느끼기에 피네이션 최고의 복지는 무엇인 것 같나요? 이 사심을 듬뿍 담아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 정말 개인적인 건데요. 일단 뭐 사장님 좋고 직원들 좋고 뭐 동료 아티스트들 좋은 거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녹음실이 있고 제 개인 작업실이 있어요. 너무 좋죠, 그냥. 그러니까 거기 소속된 아티스트는 다 개인 작업실을 하나씩. 필요한 분들은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 있거나 따로 있는 분들은 안 쓰시지만. 그래서 너무 좋네. 너무 좋고 편안하죠.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할 일이 있을 때 앨범 만들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녹음실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 늘 녹음실이 녹음실과 엔지니어분이 훌륭한 엔지니어분이 계시니까 이규 기사님이라고 네. 이규 기사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 시간 잡는 것도 너무 편하고 최고의 좋죠. 복지네요 진짜. 그냥 전 최고예요. 예. 이번 앨범의 퀄리티를 높여줬어요. 오 정말 네. 그거 뭐 들으니까 다른 거는 질문할 필요가 없네요. 뭐 이 정도인데 뭐 구내식당 뭐 밥이 맛없겠어요. 그렇잖아요. 구내식당은 맛이요? 네 없어요. 왜냐하면 구내식당이 없거든요. 아 구내식당이 없구나. 네. 아니, 네. 주변에 맛있는 거 많아요. 맛있는 게 많으니까. 네. 자 홍은영 씨가 우리나라 3대 깨꼬리 헤이즈, 악동 뮤지션 수연 그리고 최하정 언니 2대 깨꼬리가 만났네요. 아, 그 깨꼬리네 들어가다니 홍은영 씨 땡큐. 근데 저는 우와. 지금 언니랑 할 때마다 목소리가 어떻게 저렇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나는 헤이즈 어머 이것도 웬일이 진짜 아까 음색 깡패라는 게 감사합니다. 그 사실 가수가 저는 그래서 그거 굉장히 멋있어요. 왜 가수들이 뭐 합동으로 녹음하고 이럴 때 한 소절 한 소절 부르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어떤 아이덴티티 존재감이 맞아. 딱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뭐 헤이즈는 뭐 너무 뭐 100m 바깥에서도 헤이즈 목소리다 하고 들리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6147님이 너튜브에서 헤이즈 씨가 떡집 알바하는 거 봤는데 떡 뒤집는 것부터 판매하는 것까지 너무 잘하시던데요. 헤이즈 씨는 어떤 떡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백설기 그리고 백설기. 가래떡 전 하얀 거 좋아해요. 예, 예. 그리고 심심한데 맛있는 거 그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빵도 그렇죠. 빵도 예 예. 빵도 기본 좋아합니다. 기본적인 뭐, 거 저도 뭐, 네네. 그런 거 들어간 거보다 네. 들어간 것도 너무 맛있지만. 그럼요. 네. 자 광고요. 네. 박한솔 씨가 저는 듣자마자 이번 앨범 대박을 예감했는데. 아 헤이즈 너무 겸손해요. 이제 이 앨범은 내 인생 명반이다 하셨네요. 와 진짜 이런 말도 듣고 제가 너무 행복하네요. 와 감사합니다. 임근성 씨가 아 오늘 들려주신 노래들 다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타이틀곡 제목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해픈 우연입니다. 이걸 계속 이런 느낌 이런 주제를 이제 머릿속에 갖고 계셨다고 하는데 네 그래요. 참 해픈 우연 참 네. 저는 늘 이런 생각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운명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을 이 넓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필 이 동시대에 태어나서 만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그게 필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연이 필연이야. 예. 그 필연 이것은 필연이다를 담은 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오늘 진짜 한 곡 한 곡 너무 좋았는데요. 오늘 헤이즈 최파타 우리 진짜 3년 만에 나왔는데 네. 함께한 소감은 너무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하정이 언니와 함께 했구나.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앨범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헤이즈 저도 너무 반가웠고 오늘 막 뮤비부터 노래부터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막 푹 빠져서 네. 그 듣고 했기 때문에 너무 저에게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흐르는 곡은 헤이즈가 직접 픽한 수록곡입니다. 헤이즈와 안예은 씨가 함께한 빗물에게 들으니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살짝 빗물로 국을 끓였구나 이랬어요. 빗물에게 들으니 들으면서 헤이즈하고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저는 내일 12시에요. 고맙습니다. 안녕.
에러 에러.